외출하기 적당한 초여름의 어느 날. 아내의 손을 꼭 쥔 김철용 씨도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바깥바람을 맞는 게 올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 아빠 멋있지? 아이고, 왔어. 할아버지 인사해, 할아버지한테. 태우, 태우. 여보, 태우. 이사까지 손 잡아줘. 할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세야, 세야 좀 봐, 세야. 애기, 애기.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풍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알았어. 대발이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 아빠 걷게? 아빠 힘들어. 아빠 안 돼. 아빠 힘들어, 힘들어. 근데 안아주고 싶은 얼굴들이 많아서일까요? 태우는 나와야 돼. 태우 나와봐. 아니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줘 일어서 보려 하지만 앉아. 잠깐을 버티지 못하고 도로 주저앉고 맙니다. 너무 앉아만 계십니다. 골반이 아파. 진통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든 상태. 김철용 씨는 폐암 4기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헤어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은 이들이 선택하는 곳. 소나무란 이름의 병실에는 4명의 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적극적인 항암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가 유일한 처방인데요. 김철용 씨가 소나무 병실에 입원한 건 열흘 전. 어디가 제일 아파? 어디가 제일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아픈가 만져봐. 아까처럼 이쪽이 아파요? 여기가 이쪽이 아프시다고. 아 그러니까 이쪽. 하시더니 이쪽으로까지 통증이 이렇게 네. 퍼지나 봐요. 무릎이 있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굉장히.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아유 안 아파. 아, 힘 좀 안 돼. 여보 봐.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아프게 하실라. 진통제 드릴라 그러지. 진통제 드릴라 그러죠. 얼마 전부터는 통증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부스러진 손톱.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확정된 진단 받은 거는 작년 7월인가 봐요. 7월에 그 폐암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 1년이고 약을 안 먹으면 6개월이라고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딱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그때는 좀 황당했지. 황당했지. 근데 너무 황당했지. 그거는 뭐 사람이면 다 똑같지. 애들도 막 울고 난리고. 20살에 만나 결혼한 남편, 5살 어린 아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였답니다. 평생 술도 담배도 모를 만큼 성실했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며 오직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요. 7년 전 위암으로 수술했을 때만 해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폐에 또 다른 암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폐암이 머리에도 가 있고 그리고 부신, 뼈에도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몸 전반적으로 다 전이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기대 여명은 2개월에서 3개월 안짝으로 생각이 듭니다. 크게. 아빠. 언제나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김초룡 씨였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점점 아기처럼 변했는데요. 딸이 애써 약을 먹였지만 삼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 생키라고. 아빠, 생켜. 올 거. 이제. 응? 아빠. 약을 생켜야지. 왜 물고 있어. 엄마, 아빠가 약을 안 생켜. 밥 먹었어, 아빠? 응. 입에다 한 움큼 먹고 안 생겨. 어, 그래? 응. 그, 아니, 이렇게. 빠서 들였어? 어, 그래서 이거 풀려다가 좀 개서 들였거든. 나 좀 봐, 나. 내 얼굴 좀 봐, 누구야? 잘 계시야. 응? 싫어, 귀찮아? 응. 꿀꺽. 넘기지 않아, 개. 꿀꺽. 꿀꺽 생겨, 꿀꺽. 꿀꺽 생겨봐요. 어제도 좀. 어제 양육인데도 아주 힘들었어, 좀, 저녁에. 꿀꺽 생겨봐요. 꿀꺽. 안 생기죠. 왜 그래? 오늘따라 늦게 온 아내 때문에 심통이 난 걸까요? 어린아이 같은 철용 씨의 모습이 가족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성실하신 아버지였어요. 일밖에 모르셨고. 가정하고 일밖에 모르셨죠. 아빠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좀 많이 당황도 했고. 네. 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하시니까 또. 아빠, 얘 이거 다 넘겼어? 어디야? 아, 잘했네. 한 물 좀 더 먹어. 물 한 번 더 먹어. 한참을 달랜 끝에 겨우 약을 삼켰지만 아내는 가벼운 타박 한 번 없는데요. 아직 남편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으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들하고 마누라 위해서 산 사람 같아. 자기 인생을 없던 것 같아. 좀. 느낌이 그런 거 아닐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인생의 반쪽. 약 드릴 때가 없어. 그동안 남편 앞에선 눈물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마치 아내의 마음처럼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난 뒤 여름 햇살에 눈이 부시던 날 호스피스 병동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너무 좋아 보이신다. 응? 어머님 밖에 나오니까 좋으세요? 좋아요? 밖에 나오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 같아요. 이거 밥도 이거 띄고 봐. 이거. 다 드셨어요. 반찬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은 밥그릇에 아내가 가장 신이 났습니다. 하나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기운이 막 나지? 먹으니까 기운이 막 나지? 걸을 것 같으지? 건강하던 시절엔 미처 몰랐습니다. 코를 간지르는 바람과 햇살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나왔대. 여보, 이게 옷이 이런 거야. 옷이 이거 봐. 옷이 이렇게 큰 거라고. 배 나온 게 아니라. 만져봐. 배가 나왔나. 한번 만져봐. 만져봐. 배가 나왔어? 응? 기분이 좋은 덕분인지 농담까지 건네는 남편. 이게 옷이 여보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조금만 더 오래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울렸다 웃겼다 당신이 아해 이 쉽게도 하네.
오늘은 개운하게 닦자. 포포하고. 마누라 배 나왔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 뭐 안 뱉겠어. 빨리 푸해. 푸! 네.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게 아내의 마음이지만 야속하게도 밤은 찾아오고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약을 먹어야만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남편.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어줘서. 약만 잘 먹어줘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울고 계시질 않네요 오늘은. 아니요 어떤 때는 그냥 깍 울고 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구만. 오늘은 밥도 잘 먹고 컨디션이 좋으시구만. 오늘은 아내의 마음에 꼭 드는 1등 남편. 아유 힘드셔? 입을 크게 벌려 약을 다 먹었다고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수분 얼굴 좀 촉촉해지게. 아이고 신통해 죽겠네. 금세 잠이 드냐? 함께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 이사를 온 건 2년 전. 사남매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 양반은 저 쇼파에서 많이 생활했어요. 낮에도 거기서 앉아서 트레이 보고 거기 앉아서 눕고 뭐 어쨌든 그래갖고 많이 생각나죠 뭐. 그냥 다 앉아있던 자리마다. 평소 남편과 함께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도 가니까 좋은데. 그쵸 그게 나인데. 남편의 빈자리가 실감이 나지 않는 아내. 46년 동안 잡아왔던 손을 놓는 것이 아직은 너무 힘이 듭니다. 다음 날 오후. 한 대의 침대가 마지막을 보내는 임종실에서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소나무 병실에는 두 개의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에서 빈 침대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 생의 마지막을 다짐하고 이곳에 왔지만 누군가의 빈자리에 가슴 떨리는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하셨어. 뭐라 할 말이 없는 아내. 밥 먹자. 응? 네, 네. 네. 여보, 밥 먹자. 밥. 저녁 네. 먹어야지, 저녁. 기운 나야 먹고. 응?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독여 보려고 하지만 날짜가 저분들은 다 나갔고 한 집에 가셨는데 여기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남편이 왜 모르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 말없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소나무 병실에 김철용 씨 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아내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한 발짝만이라도 더디게 오길. 아내의 마지막 욕심이고 바람입니다.